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37번째 시간이고요. 이번에는 I am terrible at 이라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I am terrible. 자, 여기까지 보면요. at 이하는 꾸민말에 불과하고요. 나는 terrible해. terrible한 건 나야. 비동사니까 두 개가 등치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요. 나는 뭔 일을 잘 못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을 자기가 못하는지를 표현할 때 I am terrible a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I am terrible 까지만 해도 되고요. at 이후에는요. 뭐뭐 하기에 명사가 등장하겠죠. 뭐뭐 하기. 자, at은 전치사고요.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잼뱅이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이 잘 못하는 일은 뭐가 있나요? 저는요. 영어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. 좀 의아하긴 하지만 저는 영어가 정말 젬병이었어요. I am terrible. I was로 할까요? I was terrible at English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 그림 그리기 어렵나요? 그러면 I am terrible at drawing 하고요.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노래하기, 춤추기 이렇게 하면요. I am terrible at singing. I am terrible at dancing.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해 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. 물론 terrible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. 구수로 바꾸고 나면요. 난 그거 정말 잘해. 난 수학은 정말 짱이야. 이런 친구들 정말 부럽죠. I am terrible. 아니, I am good at math. 이렇게 얘기하셔서요. 수학은 잘하지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